저 역시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렇게 말씀드린 저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울진군 기획 관리실장을 하고 퇴직한 제가 지난날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오늘의 주민들 앞에 가슴에 멍이 들 줄이야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엄청 반성도 했고 공직자로서의 현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날씨 춥고 바닥이 차가운데 세금을 포기하고 우리 이성공원에서는 각종 소음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해 오신 우리 부산 어르신들, 북지성 면민들, 우리 울진 군민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이름은 임영덕입니다. 이 공항은 처음부터 대응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항은 산업공항이었습니다. 우리 원유의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하는 산업공항이었는데 이 공항의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을 달리하게 되다 보니 이러한 많은 소음과 우리 면민들, 군민들, 부산 우리 리민들에 대한 많은 피해를 지금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가 오늘이야 있게 된 이 자체가 우리 성각자들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자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고치지 못하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도는 누가 고칩니까? 제도는 정치인들이 제도를 고칩니다. 우리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공항 문제가 우리 울진, 기성, 부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고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 역시 우리 군민들을 울진군을 위해서 한번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볼까 싶어서 여러분들 찾아다니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면민 부산이민들이 다시 한번 뭉쳐서 모든 지도자들이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법이 안 되어서 누가 일을 못해서 누가 신경을 안 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인 속에 묻혀서 살고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살아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걸 국가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한 사람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정치인들이 잘 하셔왔지만 다음 정치인들은 이런 국가 제도를 개선해서 이제게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차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나와서 중요한 초점은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우리 군민, 기성 면민을 만드는 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한 그런 점 저 역시 반성하고 여러분들 앞에 사죄하면서 또 이 문제가 간철